할렐루야. 오늘의 묵사 노트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28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앗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앗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앗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것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막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인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오늘 본문은 아수르의 랍사게와 유다 백성 사이의 긴장감이 넘치는 대결을 다룹니다. 본문을 통해 현재 어려움과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거짓과 중산 몰락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한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서서 자신이 왕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실망하고 집에 돌아갔지만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 이제 너는 진정한 왕이 되려면 단순히 말로만 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사람들이 너를 따르게 만들어야지. 이 이야기는 납사계의 거짓과 해후에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단순히 말로만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납사계의 거짓 회의와 중상 모략을 직면했을 때 유다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믿음을 갖고 납사계의 협박과 회의에 잠잠히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는 현실적인 어려움 또 유혹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납사계의 협박과 회의에 대한 유다 반응의 백성을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앗수르의 신하 랍사게가 유다 백성에게 어떻게 다가갔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말라고 외치며 유다 백성에게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의 말은 교활하고 계산적입니다. 그는 유다 백성에게 항복하면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거짓 회의를 합니다. 이는 히스기야 왕과 그의 백성을 약화시키고 혼란에 빠뜨리는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랍사게는 자신의 말이 진실인 것처럼 포장하고 유다 백성이 평안하고 안전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앗수르의 전형적인 전술이었고 그들의 실제 행동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더욱이 랍사게는 앗수르가 이긴 신이 없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는 당시 국가 간의 전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가 앗수르가 다른 나라를 정복했을 때 그들의 신들이 앗수르를 막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으므로 유다 백성의 신, 즉 여호와 하나님을 폄하한 것입니다. 이러한 반언은 유다 백성의 신앙심을 시험하고 그들의 믿음을 흔들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은 히스기야 왕의 명령에 따라 침묵을 지킵니다. 이 침묵은 단순한 무반응이 아니라 믿음의 깊은 결단을 드러낸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은 납사계의 거짓 회의와 또 하나님에 대한 모독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나 동요 없이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이러한 반응은 납사계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히스기야 왕의 믿음과 또 유다 백성의 굳건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때때로 우리도 외부의 협박과 유혹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응은 외부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믿음과 또 신뢰에 의해 결정됩니다. 유다 백성의 침묵은 겉으로 수동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이런 태도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 시험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유다 백성이 납사계의 협박과 해이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킬 수 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며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단순히 낙관이나 희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오랜 관계와 그분의 충성스러움에 대한 신뢰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깊이 연구하고 묵상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유다 백성의 믿음은 그들의 역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했는지를 기억하고 또 그분의 충성심을 의존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근원입니다. 두 번째, 이들의 믿음은 실천적이었습니다. 침묵은 수동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분의 시간에 맞춰 행동하겠다는 결단의 의미입니다. 때로는 적극적인 행동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바로 침묵과 기다림입니다. 세 번째, 유다 백성의 반응은 개인적인 믿음뿐 아니라 공동체의 믿음으로 드러납니다. 이는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태도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믿음과 행동은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여정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납사계와 같은 세상의 협박과 또 유혹에 직면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그분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신뢰를 통해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을 때 유다 백성의 예를 따라 하나님의 시간과 또 계획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가 직면한 모든 도전과 신뢰 속에서도 우리를 굳건하게 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인도합니다.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의 믿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특히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불확실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의 예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움과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당면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납사계의 협박과 회의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강함이나 내적인 결단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에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은 성숙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세상은 납사계와 같은 현실적이고 또 유혹적인 말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말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어려움과 도전을 대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깊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강한 믿음과 신뢰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결단과 실천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계획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을 선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진정한 강점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의 믿음을 묵상하며 그들이 겪었던 시련과 도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맞닥뜨리게 되는 도전과 또 어려움 속에서도 때로는 두려움으로 흔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납사계와 같은 세상의 협박과 또 유혹 앞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